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금 저희 아포지의 휴대용 마이크로폰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피지컬에 비해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죠. 네, 이제는 사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야 이거 뭐 소리나 똑바로 나겠냐 그죠? 이러고 시작했다가 지금은 약간 하이퍼 정도 되니까 지금 기대하는 네,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저희가 뭐 방구석 미션이라는 타이틀을 쓰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그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그 여행용도 있고 뭐 약간 장난감 같은 용도 있고 저희가 사실 그걸 딱히 뭐 선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유에 큰 관심을 안 두죠 저희가. 그러니까 뭐 뭘 제대로 하겠냐 이걸로. 그러니까 뭐 되기나 되면 다행이다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어쩌면은 저희가 뭐 예를 들면 그 저번 시간에 이제 뭐 저희가 리뷰했던 실시간 스트리밍 제품들을 대할 때도 느꼈던 거지만 저희가 그쪽의 직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히려 그쪽 분들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음악 작업에 대한 맞아요. 이쪽을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딱히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번 시리즈 같은 경우는 꽤 굉장히 맞아요. 자기 몫을 잘 해내고 있다. 이런 우리가 스트리밍이나 팟캐스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그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것이 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시고 네? 저희는 좀 최대한 그런 레코딩이나 이런 쪽에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들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피드백을 드리고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 세 개를 그 같은 맥락에서 계속해서 비교를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얘는 저희가 좀 뭐랄까 확실하게 그 기능을 다 파헤쳐드리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기능이 아주 좋은 그런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네네. 하이퍼 MIC는 추가적인 기능들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키워드는 컴프레션이에요. 컴프레션. 네. 이게 컴프레서 기능이 아예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USB 다이렉트 그 연결을 하는 마이크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그렇겠죠. 지금 이 컴프레서가 내장이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하이퍼 MIC 한번 볼게요. USB 네. 마이크로폰 with 헤드폰 아웃풋 and 스튜디오 퀄리티 컴프레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the only USB 마이크로폰이라고 되어 있어요. 빌트인 아날로그 컴프레서가 내장이 되어 있는 네. 유일한 USB 마이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그런 레코딩을 들었을 때 스피커에서 사운드가 팍팍 튀어나오고 막 보컬이 굉장히 막 잘 들리는데 뭐 뒤에 막 백그라운드에 뭐 트랙들도 되게 막 풍성하게 이런데 막 보컬이 분리돼서 잘 들리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바로 컴프레션입니다. 네. 컴프레서에 대한 얘기를 되게 뭐랄까 아주 드라마틱하게 해놨죠. 그렇죠. 자 하이퍼 MIC는 특허받은 스튜디오 퀄리티 아날로그 컴프레션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컴프레션의 메리트를 누리기에 아주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컬, 보이스 오버, 인스트루먼트, 퍼커션 그리고 팟캐스트에서 뭐 당신이 녹음하는 뭐 어떤 소스든 간에 상관없이 좀 좋은 퀄리티의 소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첫 시간부터 얘기했었던 아이폰 컴퓨터 다이렉트 연결 가능하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없이도 자체적으로 바로 쓰실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보면 아날로그 컴프레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24비트 96kHz는 동일합니다. 다른 것들과 프리미엄 카디오이드 컨덴서 마이크로폰 캡슐이 장착이 되어 있고 헤드폰 아웃풋은 제로 레이턴시 그 모니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바로 여러분들 3호잭을 이용해서 모니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액세서리 키트가 드디어 그냥 줍니다. 원래 다 별매였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여기서 대표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냥 아예 프리미엄급으로 그 판매 전략을 다른 것들이랑 좀 차별화를 뒀어요. 네. 지금 보면 이 삼각대랑 팝필터랑 그 케이스까지 그죠? 다 세트로 해가지고 40만원대에 지금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좀 다르다. 나는 좀 그렇죠? 비싸요. 내가 여기에 플래그십이다. 뭐 이런 거죠. 자 기본적으로 뭐 96K 마이크 뭐 MIC 플러스에서 보여주었던 퀄리티는 뭐 그대로 그 이상으로 뽑아줄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소스들에 잘 어울리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뭐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컴프레션 세팅. 네. 자 한 번 누르면은 shape it, 두 번 누르면 squeeze it, 세 번 누르면 smash it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보면 shape it이라는 것은 minimal amount of compression 되어 있죠. 극소량의 컴프레션을 줌으로써 이게 이제 보컬과 어쿠스틱 기타 특히
거기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레코딩을 하실 때 정말 적절하게 되게 그죠? 잘 이렇게 어루만져진 그런 사운드. 우리가 녹음할 때 딱 그 녹음실에서 살짝 컴프레서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정도의 그죠?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쉐이핏, 바로 모양을 잡아주다라는 거죠. 컴프레서가 이렇게 적당하게 그 스레숄드가 눌려져 있을 때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살짝 모양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쉐이핏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퀴지, 좀 더 짜낸다라는 얘기죠. 네. 이건 보면은 팟캐스트와 인터뷰에 좋다. 이게 왜 좋냐 하면은 이게 조금 더 그 목소리가 더 튀어나오게 들리게 하려면은 목소리가 좀 작은 볼륨일 때도 좀 더 큰 그렇죠. 레벨이 되려면 좀 더 많이 누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쉐이핏은 모양을 잡아주는 거라면 스퀴딧은 좀 더 짜내듯이 보컬을 네. 튀어 올라오게 해주는 기능. 그래서 이게 미디엄 컴프레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스매쉬, 때려 부순다는 얘기죠. 네. 찍어 누른다는 얘기. 아예 거의 리미터처럼 이걸 꽉 잡아 눌러 내려갖고 Great for voice recording when you really want to smash it for big broadcast sound. 엄청난 큰 방송 사운드에 눌리지 않고 보컬이 그걸 다 뚫고 튀어나오게 해주는 게 스매쉬. 근데 물론 뭐 눌린 사운드는 많이 나겠으나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세팅을 이용을 해서 컴프레서를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하이퍼 MIC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오늘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좀 약간 여러분들에게 그 양해의 말씀을 구했던 게 이 스퀴지잇이랑 스매쉬잇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저희가 이 쉐이프잇을 통해서 보컬이랑 그 어쿠스틱 기타를 받았는데 이런 정도의 추가적인 기능들에 대한 포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염두에 두시라는 느낌에서 저희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뭐 팟캐스트 세팅을 해놓고 저희가 막 뚫고 나오게 이렇게 요 두 개를 해보기에는 저희가 이 스트리밍 세팅 자체가 워낙에 미숙하기 때문에 못해요. 네, 뭐 그 일단은 뭐 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데모로서 일을 잘하고 있는가 일단 그 선에서 저희가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으로 좀 봐주시면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일단, 오늘 네. 쉐이프잇에만 포커스를 네. 맞춰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프리미엄 액세서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다 주나 진짜? 다 뭐 주겠지? 네, 이건 다 주나 봐요. 이거는 이제 그 원래 여기 보면은 별매 이렇게 써 있는데 얘는 맞아요. 그건 별매라고 안 써 있는 거 보니까 다 주네. 이걸 뭐 라이트닝 케이블도 주고 USB 케이블도 주고 뭐 다 줘요. 삼각대에다가 뭐 팝필터 되게 귀엽습니다. 전용 팝필터.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처음에 이거 알아봤다가 야, 저 별매다. 저거 사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전략인 것 같기도 하고. 자, 네. 이게 지금 팝필터가 이 되게 귀여워요. 이게 그림에서 볼 땐 이렇게 안 작아 보이는데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진짜 손가락 하나 정도. 그래서 그 입 뭐 약간 이 앞에서 부르면 약간 오물오물하게 돼. 이거 넘어갈까 봐. 맞아요. 그래서 저게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예쁘고 마이크에 잘 어울린다는 거. 인테리어용으로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테리어로 팝필터를 하겠나 싶지만 자, 이렇게 외관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자, 하이프 MIC입니다. 확실히 뭔가 좀 많아졌죠? 이쪽에서 이제 뭐 그 컴프레션 그죠? 모드를 선택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노브가 따로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볼륨 조절하실 수 있고 뮤트 처리하실 수 있는 메인 볼륨 노브가 있습니다. 확실히 색상도 조금 더 고급스럽고 약간 뭐 디자인적으로 사이즈는 동일하고 합니다만 조금 더 위에 상위 모델이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구성입니다. 저기 아주 귀여운 이 전용 네, 팝필터가 딱 들어가 있어서 마이크와 어울리는 밸런스에 일반 팝필터 여기다 놓으면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렇죠. 느낌인데 이거 되게 잘 어울립니다. 귀여워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역시 다이렉트 모니터 하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3호잭과 USB 포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 삼각대하고 여기 있는 이 팝필터가 기본으로 네, 구성품에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하이프였습니다. 자, 외관까지 보고 왔고요. 그럼 바로 이제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더 컴프레션이 잘 된 사운드.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got my pictures out in Georgia, oh yeah shit. I got my way from California, that's that shit. I took my chick up to the north, yeah, badass bitch. I got my rider from the sunshine, yeah, that's it. And I see you, the way I breathe you in. It's the texture of your skin. I wanna wrap my arms around you, baby, never let you go. 시원하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얼마나 멀리 왔는가 한번
보자고요. 96K랑 네. 그러니까 진짜 보죠. 멀리 온 건지 아니면 아니 뭐 그 정도 멀리 온 건 아닌지 기분 탓인지 볼게요. I got my purchase out in Georgia. Oh yeah, sure. I got my wife from California. That's the shit. I took my Jacob to the North. Yeah, but I spent. 여기까지 듣고 바로. I got my Rolex from the social. Yeah, that's it. And I see you the way I breathe you in. 이 정도 차이가 있네요. 일단은 플러스랑도. 아 플러스랑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네네. 궁금합니다. 네. 플러스 It's the texture of your skin. I wanna wrap my arms around you, baby, never let you go. 플러스 시작점 한번 들어볼게요. 네. I got my pictures out in Georgia. Oh yeah, shit. I came away from California. That's the shit. I took my Jacob to the North. Yeah, but as wish. I got my Rolex from the social. Yeah, that's it.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용도 자체가 우리가 아까 예상했던 게 살짝 맞았던 게 그 플러스가 확실히 이 보컬이랑 기타를 녹음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이게 가장 지금 포지셔닝이 그렇죠. 잘 돼 있는 거고 지금 하이파이 마시 같은 경우에는 컴프레션이 이제 싹 들어가면서 약간 사운드가 안정화되긴 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 하이 대역이 살짝 날아갔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송이랑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에도 훨씬 더 특화가 되어 있는 마이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면 바로 나레이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확실히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이게 좀 이렇게 안정감 있는 사운드 소스에 하이가 네. 좀 줄었죠. 마이크 플러스입니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얘는 확 열려 있고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96K입니다. 용도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그렇죠.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저거 수음력 자체가 확실히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은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96K부터 기타를 한번 네. 이제 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로요. 많이 날라갔네요. 이게 보니까 확실한 거는 음성에서는 셋 다 발군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했던 악기를 뭐라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플러스가 낫겠네요. 플러스가 나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이프 마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글쎄요 그 이 풀 패키지 플러스 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해보지 못한 그 뭐 강한 사운드라던가 뭐 사실 그 영역이 가장 하이퍼 MRC가 이 나머지 두 개와 차별화되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강점, 그러니까 이 하이퍼의 매력을 저희가 좀 제대로 설명을 못 전해드릴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네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프레션을 통한 어떤 그런 사운드 밸런스를 잡는 과정 그리고 방송에서 막 매번 이렇게 밸런스 막 디테일하게 안 잡아도 바로바로 튀어나오게 보컬 그 보이스 세팅을 하시는 약간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냥 우리처럼 단순히 기타와 보컬을 녹음해서 데모 수준의 그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MIC 플러스가 가장 포지션 자체는 네, 효과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보컬 드라이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I got my pictures out in Georgia. Oh yeah, shit. I got my wife from California. That's the shit. I took my Jacob to the North. Yeah, badass bitch. I got my Lila from the Solskjaer. Yeah, that's it. And I see you the way I breathe you in. 이게 이 아포지 이번 요 이 작은 마이크 시리즈들이 보컬은 웬만하면 일을 잘 합니다. 보컬 쪽은 잘 좋아요. 하고 사실 여기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96K랑 하이프는 냉정히 말해서 눈 감고 하라면 저는 잘 구분 못할 것 같고요. 역시
그 마이크 플러스가 좀 더 화사한 게 네, 맞아요. 그 까끌까끌한 소리도 나고 그 역시나 음악 작업을 하는 용도로는 제 생각에는 마이크 플러스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팟캐스트 용도로 봤을 때는 뭐 여기서는 또 선택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뭐 가격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뭐 구성품 그리고 하이프 마이크에서 이제 지금 추가된 이 기능, 이 컴프레션 기능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또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오늘은 그냥 음악 하시는 뮤지션들 대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하이프가 확실히 다른 마이크들에 비해서 이 부분이 좋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딱 집어드리지 못해서 그 부분은 네네네. 조금 아쉽습니다만 네, 이렇게 컴프레션 기능이 있다라는 것들을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선택을 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이렇게 하이프 MIC를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레코딩 퀄리티 쪽에서 뭐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퀄리티 혹은 뭐 좋은 퀄리티라기보다 좀 보컬과 기타에 잘 어울리는 사운드로 계속 뭔가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저희가 이 하이프를 214하고도 비교해 볼 생각이 있었는데 이쯤 되니까 이제 용도가 달라져 가지고 214하고의 비교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아무런 의미가 네, 요 세 개끼리의 비교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서 이 마이크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MIC, MIC 플러스, 하이프 MIC까지 세대 예쁘고 일 잘하는 마이크들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이런 또 의외로 일 잘하는 네. 의외로 잘하는 다크호스 시리즈 준비해서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송하시는 분들은 첫째, 둘째, 셋째도 다 잘 고려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악하시는 분들은 둘째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방구선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